Hi, hello, my lovely 어린이들.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body gestures North American people use. Let's get to it. 자, 원어민들을 보면 몸의 동작, 특히 손을 많이 움직이면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연 그들은 왜 그렇게 손을 많이 쓰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이것은 저의 지극히 정말 너무나도 순수하고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It is my honest personal opinion. 북미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키울 때 말을 먼저 하기보다도 동작을 먼저 습득하고 따라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sign language를 가르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음식을 더 원하면 more 이런 식으로 반복된 훈련을 sign language로 수화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도 아이도 자유롭게 동작으로 아직 말을 못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소통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문화가 옛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 이런 동작이나 gesture 같은 것들이 자연스러워 지지 않았을까 싶은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요거 아시죠? Quotation marks. Now we use quotation marks in our writing too. 무언가를 더 강조하고 싶거나 또는 누군가가 말한 것을 다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상 대화에서는 정말 지극히 약간의 sarcasm을 쭉 보태서 넣을 때도 이 quotation을 씁니다. Oh, and he really loves you. Mm-hmm. That's right. He aced it. 이런 식으로 말이죠. 두 번째 gesture 자체는 한국과 북미에서 굉장히 다르게 쓰인다는 거를 알고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Hey, come here. Come on. Come. Hey,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자, 북미에서는 이리 와봐, 친구 누구누구야, 빨리 와 할 때는 북미에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요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이런 ㅅ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 있죠. 세 번째는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셨나요? 네, 가운데 손가락만 올렸을 때는 욕인 거 다들 아시죠? 너 엿 먹어라 이런 식으로 욕이에요. 그러나 손가락을 다 이렇게 펼치고 약지 손가락만 이렇게 ring finger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나 임자 있어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휘파람을 불었거나 또는 혹시 시간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your gesture 하나로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너무나도 흔히 쓰이는 한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이지만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thumbs up, two thumbs up 또는 thumbs down 입니다. 하나의 thumbs up은 good job 이거와 같아요. 두 개의 thumbs up은 와우, wow, amazing! 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의 thumbs down은 boo. 야유를 외치는 거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돼요. 다음은 바로 자, 짝다리 짚으시고 이게 과연 뭘까요? Oh, if you guessed it, you're on the right track. 좋은 것 같기도 하고 so-so, maybe 이런 맥락에서 쓰입니다. 다음 동작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요즘에 어린 친구들도 한국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I don't know. IDK 모르겠는데? 몰라. 다음 동작은요, 여러분 한국과 북미에서는 정말 완전히 다른 동작이에요. 그러나 뜻은 같아요. 얼마 줄 건데? 얼마 줄 건데? 얼마?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죠? 외국에서는 마치 종이로 된 지폐를 만지듯이 이렇게 한답니다. So, when are you gonna pay up? 마지막 동작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뭐? 뭐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크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라는 gesture입니다. 이게 절대 예의 없거나 버릇없게 어? 뭐라고? 어? 뭐라고?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Pardon? Excuse me?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잘 못 알아들었거나 이 환경이 너무 시끄럽고 잘 안 들렸을 때 이렇게 귀를 앞으로 내밀고 이 gesture를 취합니다. 이 외에도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body gesture이 정말 많아요.
보너스 타임! 코비드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악수 대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fist bump라고 하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악수 대신에 이 fist bump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외국에서 특히 힙합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Hey, yo bro 많이 하셨습니다. 요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어민들이 왜 이런 동작을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비슷하게 어색하지 않게 쓸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연습을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시죠?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uesday. Bye! Oh, 이런 화장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무섭겠다.